애매하네요, 그죠? 저는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. 1억 되면 앞에 탁 트여진 조망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1억 되면은 뭐 땡큐죠. 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오늘은 좀 경매 물건 하나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현장 나와 있고요. 용문면 화전리에 나와 있습니다. 화전리에 나와 있고, 본 매물이 지금 1억 6,300만 원대까지 최저가가 좀,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. 그래서 경쟁률이 좀 많이 셀 것 같은데, 일단은 약간은 조심스러운 게 현재 그 세입자분이 계신 것 같아요. 전세권 등기도 돼 있고, 현재 주차장에 차량도 있는 거 보니까,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먼저 좀 둘러보긴 했는데,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, 기분이 좀 나쁠 수가 있으니까요. 요런 부분은 조금, 유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. 물론 뭐 만나서 뭐 자세한 얘기를 하면 뭐 크게 부딪히는 현상은 없을 겁니다. 왜냐면 배당 요구 신청을 다 해놨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, 그래도 또 기분이 나쁠 수가 있으니까. 자, 일단은 뭐 주변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화전리에서 그 차량 기지가 있는 지역입니다. 그러니까 지평역 인근에 경의중앙선 차량 기지가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지역이고요. 굉장히 유명한 몽삐 삐에르종인가 뭐 좀 세대수가 많은 전원주택 단지, 굉장히 세대수가 많죠. 유명합니다. 그 단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 주택 되겠습니다. 지금 좌측은 이렇게 굉장히 현대식으로 신축 느낌 나는 그냥 깔끔한 전원주택 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반면, 이 아래는 좀 옛날 어떤 그런 모습을 좀 하고 있어요. 개발이 하기 힘든, 개발되기가 힘든, 옛날 좀 사람이 잘 살지 않는 그런 건물들로 이렇게 조금, 어떻게 보면 흉물이죠. 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요 안에 있는 매물입니다. 요 안에 있는 매물이고, 자, 제가 지금 오는 도로는 내비게이션을 따라 왔는데 굉장히 폭이 좁은 도로로 안내를 해주는데, 이 몽삐 삐에르종인가, 여기 단지 내 도로로 해서 오셔야 됩니다. 그래야 좀 편안하게 오실 수가 있고,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좀 길막힘 현상이 있는 그런 도로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. 정면에 이렇게 메인 도로로 올라오시면 이렇게 보시면 좌측에 내리막길이 있어요. 요 도로로 내려가야 돼요. 그래서 겨울철에 뭐 모르겠습니다. 얼마나 눈이 잘 녹을지는 모르겠는데, 또 제사를 얼마나 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여기 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같이 제사를 할 것 같은데, 지금 요 도로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 둘 한 세 가구 정도, 세 가구 정도, 네 가구 정도 있네요. 이렇게 있고요. 본 주택이 이제 우측에 이렇게 보이는 바로 저 주택 되겠습니다. 그 주택이고, 좌측 요 집은 살림살이 내는 거 보니까 살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. 우측에 있는 바로 요 단층 주택 되겠고요. 우측에 이렇게 차량의 주차가 되어 있고, 네, 그렇습니다. 집은 굉장히 좀 커 보입니다. 커 보이고, 전체적으로 스타코 마감되어 있고, 박공형 지붕에 징크 지붕. 징크는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. 근데 그 집은 현재 뭐, 내부는 불이 꺼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.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데크나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방치가 되어 있어요. 풀도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고. 자, 요런 상태입니다. 요 앞에 뭐 건축 자재도 좀 쌓아져 있고요. 요 앞에는 뭐 요렇게 되어 있네요. 여기 뭐 나무만 좀 베면, 매실나무가 엄청나게, 매실인지 애플사과인지 모르겠는데 과실수인 것 같아요. 뭐 엄청 많이 달려있네요. 일단은 관리가 좀 많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. 대지가 상당합니다. 대지가 193평이에요 대지가. 그리고 농가주택으로 돼 있습니다. 농가주택. 그리고 부속 농가창고도 한 5평 있고, 그리고 뭐 이 앞에 비닐하우스, 여기까지 다 포함입니다. 여기 자리 쌓여져 있는 이 부분까지 다 포함인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보니까, 애매하네요, 그죠? 요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, 부지는 상당히 넓네요. 상당히 높고, 생각보다 괜찮습니다. 생각보다 괜찮다. 근데 요거 보십시오. 이걸 어떻게, 이거 그 저거 같죠, 차량 기지에서 쓰는 뭐 그런 폐자재들 같아요. 차량 기지에서 쓰는 폐자재들. 참, 주택이 주택이 상당히 32평이나 됩니다. 단층 주택이 32평 이렇게 되네요.
좀 뭐 내부를 볼 수가 없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여기 데크도 이렇게 보시면 네, 뭐 이렇게 나무를 좀 싹 다 베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. 1억 되면 뭐 뒷집하고도 이렇게 뒷집이 지금 각파이프로 해가지고 데크 짜 놓았는데 이렇게 돼 있고요. 요 주차장 쪽에 이제 정화조 야외 스토카도 이렇게 돼 있고 차량은 있는데 뭔가 좀 방치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보이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면적만 이렇게 봐서는 굉장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. 만약에 1억대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네,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본 매물은 총 두 필지로 되어 있고 대지 그 다음에 요 앞에 코딱지만하게 요 있는 부분 예,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 두 필지로 이렇게 되어 이루어져 있고요. 뭐 주택은 뭐 그냥 그렇네요. 내부를 제가 보지를 못해 가지고 예, 근데 주변 환경 저기 풀 좀 관리하고 폐기물 다 처리하면 앞에 탁 트여진 조망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기 예, 야선 전망도 있고 주변 요렇게 요 길이 사실은 상당히 좀 단점이긴 합니다. 위에 도로에서 좀 내려오기 때문에 물이 아무래도 이쪽으로 좀 흐를 것 같아요. 보시면 여기 우수가 좀 다 막혀 있습니다. 막혀 있어 가지고 물이 좀 이쪽으로 흐를 것 같아요. 자, 그런 부분. 해는 뭐 잘 드네요. 해는 잘 드는데 아,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1억 되면 괜찮습니다. 지금 주택의 외관은 이렇게 예, 봤을 때는 상태 괜찮고요. 내부도 뭐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. 내부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. 하여튼 뭐 입찰 하시려는 분들 참고하시고 7월 20일 날이 입찰 기일입니다. 7월 20일 아직 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예, 또 현장도 한번 와보시고 뭐 1억 되면은 뭐 땡큐죠. 예. 그리고 뭐 권리상 특혜 크게 하자가 없습니다. 지금 이렇게 제가 정보지 예, 유료 정보지 내용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뭐 다 말소되고 하는 거니까. 그리고 채무액도 총 채무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취하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냥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입자분 전세권 설정을 하고 있는 세입자분은 배당요구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뭐 대항력도 없고요. 뭐 명도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. 자, 요런 매물이었습니다. 여기서도 조망권은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. 용문 면소재지도 다 보이고 저기 반도 유보라 아파트 현장도 이렇게 보일 정도로 조망권은 좋습니다. 네, 오늘 또 두 번째로 이제 경매 물건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진짜 이게 지금 현재가 1억 6,300만 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대출받고 하면 내 돈 별로 안 드리고 취득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. 예, 추가적으로 이제 폐기물 처리 비용도 이런 거는 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세입자분 만나봐가지고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네, 하여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여러분들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심할 것 같긴 하네요. 이런 매물이었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. 현장 와보니까. 네, 그럼 저는 또 다음 또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